안녕하세요. 소울오디오 허사장입니다. 오늘은 3만원으로 일반 턴테이블을 블루투스 턴테이블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날로그 유선 연결이 가능하면 유선으로 연결하세요. 가지고 계신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을 위해 턴테이블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블루투스 스피커는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본 제품은 2RCA 입력 단자까지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흔히 옥스라 부르는 3.5mm 입력 단자 하나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5mm이건 2RCA이건 아날로그 입력 단자만 있다면 유선으로 턴테이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턴테이블의 출력 단자와 블루투스 스피커의 입력 단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이런 3.5 to 2RCA 케이블을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블루투스 전송 방식은 음질 저하가 있고 아날로그 매력을 즐기기 위한 턴테이블을 애써 디지털 블루투스로 변환해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도 몇만 원이나 들고요. 하지만 가지고 계신 블루투스 스피커에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없거나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본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LP를 들어봤는데 미세한 음들이 더잘 들리고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턴테이블이나 카트리지 테스트를 할때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듣는 방법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일반 오디오 시스템에 턴테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색다른 매력이 있고 비용도 3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노 앰프가 내장된 턴테이블이나 포노 앰프에서만 가능합니다. 음량의 증폭 없이 신호만 전달해 주기 때문에 포노 앰프 없이 연결하시면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음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포노 앰프가 내장된 턴테이블이나 포노 앰프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100만 원 미만 턴테이블 제품들은 포노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100만 원대에도 토렌스나 듀얼사의 제품들은 포노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 가능한 거리에 변수가 많습니다. 5개의 블루투스 송신기와 다양한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폰,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들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대부분 5에서 10m 정도가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도 각 제품이나 벽, 그리고 장애물에 따라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볼륨 조절. 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헤드폰이라면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해본 제품들은 적정 볼륨보다는 조금 큰 정도로 나왔는데, 저는 별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이 있는 이어폰들도 그 최대치의 볼륨을 이제 줄여나가는 개념이지, 볼륨을 일정 이상으로 더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름 여러 제품들로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블루투스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는 제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일반 턴테이블을 블루투스 턴테이블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블루투스 송신기로 검색하시거나 블루투스 리시버로 검색하신 후 송신 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USB 동굴은 제외입니다. 블루투스 송신기로 검색하시면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금액의 USB 동굴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두 제품을 테스트해 봤는데, 두 제품 모두 음량이 너무 낮아서 음악 감상을 할수 없었고,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USB 동굴을 제외하시면 몇 제품 남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지넷 유비 커터스사의 넥스트 BT026TRM 모델과 넥스트 BT029TRM 모델, 그리고 컴스사의 BTR 212 모델과 BTR 505 모델입니다.
각 금액은 현재 인터넷 최저가 기준 BT016TRM 26,000원, BT029TRM 3만원, BTR 212 3만원, BTR 505 45,000원입니다. BT029TRM과 BTR505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광 입출력 단자가 있어서 턴테이블이 아닌 TV와 같은 광 입출력이 있는 다른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TV 등을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헤드폰에 연결하셔서 뭐좀 가족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시고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추천드린 네 모델 좌표는 아래 더보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네 제품 모두 USB 어댑터라고 하죠.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SB 어댑터가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연결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턴테이블 출력단에 연결한 케이블을 블루투스 송신기에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송신기를 보시면 TX, RX가 있는데 턴테이블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TX로 하시면 됩니다. 연결하시려는 기기를 페어링 모드로 하시고 블루투스 송신기를 켜시면 이렇게 페어링이 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젠 우아하게 LP 사운드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날로그만의 매력과 장점을 즐기는 턴테이블을 애써 디지털인 블루투스로 변환하여 연결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하는 분들이 블루투스 송신 기능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제품을 대략 10만 원 가까이 더 지불하고 구매하시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본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블루투스 턴테이블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울 오디오 허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